이 받으신 피켓 있잖아요. 이거 바닥에 두지 마시고 이걸로 부채질도 하시고 뭐 햇빛도 가리시고 막 심심하신 분들을 흔드시고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 행사를 주관한 바른청년연합의 대표이자 서울대학교 공학박사이신 손영광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민 여러분, 바른청년연합 손영광 대표입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자마다 바쁘게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또 청년들이 이 자리를 준비한 것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에 바로 우리가 50년, 100년 동안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직도 돌이 되지 않은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또 자녀를 안 낳겠다고 하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워서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서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고 자녀에게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역사와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면, 우리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라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청년들이 가정을 만들고 또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처음에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기 시작할 때 일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성애자나 일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거야. 하지만 그때부터도 우리들은 외쳤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좋지만 이번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바로 우리 자녀를 특정 이념과 특정 이데올로기로 세뇌시키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차별금지법과 2022 교과과정 개정안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다음 세대 망치는 2022 교과과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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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